won't you pour me another? I'm going in, so wish me good luck. Yeah, I gotta put on my favorite song. I need a boost. Let's turn up the love. 입술 필러를 맞으러 가요. 1년인가 2년 전에 싸그리 녹여놓고 왜 다시 맞으러 가냐? 제가 2주쯤 후에 새 프로필 촬영을 하거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코는 새 프로필에.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요. 보톡스도 맞고 해봤는데 즉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건 필러니까 입꼬리 쪽에만 이제 살짝 윗입술 여기 라인 있죠? 조금만 필러를 맞으려고 해요. 촬영을 4월 19일 날 하거든요. 그날까지 관리 데이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반사판으로 A4 용지까지. 입술 오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꼬리 살짝만 올리는 거랑 제가 이쪽을 많이 올려가지고 여기 살짝 막혀 보이고 여기는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꼬리 쪽만 살짝 하고 윗입술 여기 산 있는 쪽? 거기 라인만 좀 살짝 이렇게 들려보고. 네. 보이는데요? 딱 이 정도면 돼요. 네, 이 정도면 오케이? 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잘 모르겠죠. 하지만 저는 느껴져요. 그 미묘한 차이. 입술 필러 이렇게 희한하게 이웃근 맞았습니다. 다음 관리날 만나시죠. 오늘은 치과로 관리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잇몸 성형이라는 걸 해요. 레이저? 그런 걸로 잇몸을 좀 다듬는 거거든요. 하다하다 별걸 다 하는 느낌이긴 하죠. 최종적으로는 제가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무리 무삭제라고 해도 치아 삭제를 조금은 할 수밖에 없어요. 치아는 우리 몸에서 다시 자라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걸 진짜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하는 거긴 한데 혹시라도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엄청 신중히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치아에 콤플렉스가 있다거나 보여지는 직업이신 분들이 아니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맛이 어때요? 잇몸을 다듬는 거라고 하니까 이포를 먼저 지금 윗입술까지 마취된 느낌이야. 감각이 없어. 잘 나오고 있나요? 근데 원장님 어차피 다 모자이크잖아. 아 그래요? 잇몸 성형 끝났어요. 아직 크게 차이는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보면 느껴질 것 같아요. 앞에 네 개만 약간 붉고 있는 부분만 평평하게 보여줄 거예요. 모양 어떠세요? 이쪽만 조금 더 일자가 아, 좀만 더 일자를 저희가 만들어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양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제작했었던 라미를 붙이고 나면 끝이에요. 색상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어떠세요? 응.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대로 붙여드리고 또 마음 네. 도와드릴게요. 네. 여기 이렇게 여섯 개를 했거든요.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했고 저는 마음에 드는데 사실 이게 무삭제라고 하지만 아예 삭제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심미적으로 마음에 들지만 부작용 같은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실 분들은 고민을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은 마음을 듭니다. 아직도 관리가 남았거든요. 내일 피부과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내가 관리받으러 가는 날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4일 남은 것 같아요, 프로필 촬영. 아쿠아키를 받으러 갑니다. 각질 정리를 좀 해주면 아무래도 화장이 더 잘 먹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너무 바로 막 전날 이런 때 하면 좀 자극이 있거든요. 한 4, 5일 전에 받아놓고 피부 좀 진정이 되면 이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도 할 건데 그건 안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새 프로필 찍어. 그래서 이거 찍고 있는 거예요. 원본이 조금이라면 괜찮아야 되니까 밀었을 때 잘 밀리는 얼굴이 있거든요. 지난해 약간 밀었을 때 잘 밀리기도 하고 뭔가 손이 움직이기 편한 얼굴이에요. 뭔가 저도 시원해요.
저는 무너지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회사 달래놨었어요. 여기 밑에 흉터가 사실은 흉터 안 가려지면 나중에 그것도 레이저하면 괜찮아요. 영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레이저하면 괜찮아요. 공부하고 있어요. 젊어 갖고 이게 아니 돼요. 제가 하는 동갑이시잖아요. 이게 비타민 관리죠? 내가 비타민 수분 관리. 좋다는 건 다 해. 먹고 살기 쉽지 않다고. 장갑공 한번 잡아주실게요. 평소보다 아마 좀 더 건조할 거예요. 거기 빨리 잘 해주세요. 저희 쌤이 영혼 없는 친절한 거죠. 아, 영혼 있어요. 약간 AI 느낌이. 시리도 친절해요. 몸에 여름을 주는 좀 핀이 되세요. 음주랑 사우나 이런 거요. 오늘은 이렇게 화장이 잘 먹을 수 있게 피부결 정돈 아쿠아필 관리를 마쳤습니다. 프로필 촬영 D-2 메일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톱이 지금 엄청 자라가지고 프로필 촬영할 때 얼굴 쪽에 손이 올라오는 자세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손톱이 깨르꾸름 해야 되니까 손톱이랑 말톱도 조금 이제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양말이 자꾸 뚫려. 이거 뭐 브이로그예요? 제일 오래 프로필 촬영 새로 하더라고요. 진짜? 프로필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 사람 어떻게 구하지? 사람 구하는 게 제일 힘들다. 저도 그래요. 거의 뭐 편집자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 많아.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없을까? 사람 결이나 이런 것도 맞아야 되니까. 진짜 저번에 어떤 사람은 물 온다고 안 오고 연락도 없이 안 오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꼰대야. 요즘 애들은 이 소리가 이제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우리도 MZ잖아 근데. MG라고 해야 된다고. 아, MG라고 해야 돼요? 아, MG들은 절대 자기 입으로 MG라고 하지 않아. 아, 근데? 어, 나 이거 이렇게 많이 먹었지. 전 20살 때부터 무릎이 시렸어요. 나 비가 오면 확실히 수신이 하더라. 비가 오면이 아니죠. 비가 오기 전에 이미 무릎이 알아차리고 있어. 성장통 아니야 그냥? 그런 거 치고는 중학생 때 이후로 크지 않았어. 거기서 멈출 줄 몰랐지. 왜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카메라 있으니까 떨리는데? 붓질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카메라 의식을 잔뜩한 붓질. 근데 오히려 더 잘 안 돼. 소심한 포인트. 포인트. 네일 취향도 이렇게 자꾸 슴슴한 걸로 좀 심플해지는데? 뭘 입어도 괜찮은 그런 거. 헤디 처음 받을 때 진짜 너무 황송하고 아. 죄송해서 약간 안절부절 못하고 시야가 이렇게 보면 공부 열심히 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세요. 요렇게 기본 네일로 손발톱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촬영만 잘하면 돼. 프로필 촬영만 만나시죠. 오늘 드디어 대망의 프로필 촬영 날입니다. 너나 먹을 커피와 각종 짐들 여기도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악재가 있는데 아쿠아필을 며칠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지금 상태가 몹시 안 좋아요. 전체 표면 자체가 되게 오돌토돌해졌다 해야 되나? 왕녀드름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포토샵으로 커버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졸려. 전에 찍었다 오는 거 맞으셨어요? 저 왼쪽이요. 그때도 고객이 오셔서 되게 수줍수줍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엄청 활달하시던데 끼가 엄청 많으셨던데 살려먹을게요. 고생이. 두 번에 한번 봐볼게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요? 지금 완전 옆에 오냐. 지금 뭐야?
그렇지, 그렇지. 오, 아, 좋아요. 그렇지. 오, 아, 이렇게 좋아, 저거야? 아, 원래는 잘했었나? 오, 좋아, 오. 한번 더 찍어볼게요. 그렇지. 친구가 데리러 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힘들고요. 나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오늘 진짜 먹었죠? 뭐 먹지? 새우 냉소바. 난 조커 같은데, 나. 매일 새우 담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마워요.